아, 안녕하세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및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한국 내 이슬람 현황이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은요, 저번 그러니까는 예전과 제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글을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주제는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이슬람의 어떤 현황, 한국 내 이슬람 현황을 대략적으로 좀 계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글귀가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교리라고 그러네요. 예, 이게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 교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죠. 단순화시켰죠. 그러니까는 무슬림이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만 하면 된대요. 예.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교리를 단순화시키게 만든 그 배경에는 이제 무함마드가 삼촌과 다마스커스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한 거겠죠. 무함마드가 서로가 서로를 맹비난하는 모습을 많이 봤겠죠. 아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고 또 기독교 측에서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맹비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핵심 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령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부분이나 또 아니면 삼위일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몇 가지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그 당시에도 막 파가 갈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논란이 되고 또 이단으로 몰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이 무함마드가.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만드는 이 종교는 아주 단순화시키자. 교리를 단순화시키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단순한 교리의 핵심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가운데 문장이죠. 그죠? 일단 한국 내 이슬람의 역사를 아주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슬람을 맞닥뜨리거나 알고는 있었죠. 예. 19세기 후반 전에도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19세기 후반 동안에 가난에 쩌든 한국인 농부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은 북쪽 지역에 정착한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제 무크덴, 지금의 선양 지역이라고 하네요. 무크댄 같이 상당한 무슬림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주요 도시 중심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인 곳은 이제 만주 내 도시들에서였는데요. 만주에서 개종한 몇몇의 한국인들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서 공식적 이슬람의 어떤 그 토착화? 아니면 이슬람 숭배? 뭐, 이것은 한국 전쟁 동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유엔에서 이제 그 연합군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거기서 참전 파견해서 온 터키 군인들이 적은 인원의 토착 한국인 이슬람 커뮤니티를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이맘의 안내하에, 그러니까 이맘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목사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맘의 안내하에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5년에 한국 이슬람 소사이어티가 설립이 되고요. 한국인 이맘이 모스크에서 선출이 됩니다. 1967년에 이 조직이 이제 한국 이슬람 연맹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기재,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고 1976년에 사우디 정부와 다른, 사우디 정부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으로 현재 이제 서울의 중앙회당이 건축이 되죠. 일단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요.
전체적으로 한국 내 무슬림 인구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사는 무슬림의 수는 대략적으로 7만 5천 명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옆에 가로에 2010년 통계라고 나와 있죠. 그죠? 2010년의 통계인데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뒤적거리니까. 그죠? 몇 년도, 연도가 같아도 몇 월에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뭐, 누가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이제 4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12월 통계가 10만 9,220명, 그리고 2014년 8월 22일 기사입니다. 교회와 신앙 기사에는요. 한국 거주 외국인 무슬림은 14만 명. 그러니까 외국인 무슬림 14만 플러스 한국인 9만 명. 도합 23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면은요. 2013년에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연배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5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데 15년 뒤엔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하기에 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이슬람의 중요한 영향들입니다.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인데요. 이제 뭐 둘이 악수하면서 뭐 무슨 조약식 같은 거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죠? 아라비아 압둘라 알 아이판이 사우디 정부를 대신해 KMF 회장, 그러니까 코리안 무슬림 뭐 페더레이션 뭐 그게 약자겠죠? 손주영에게 최초의 이슬람 초등학교 설립 지원을 위해 50만 불을 전달함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육 내 침투한 이슬람의 영향력인데요. 프린스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엘리멘터리 스쿨이라 이름 지어진 초등학교가 서울에서 2009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중등학교와 심지어 대학까지 설립할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가로에 이제 작년에 카톡으로 송도에 이슬람 대학이 들어선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진짜 실제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뭐 했는데, 결국 이제 좀 이게 사실관계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런 사실이 없고 결국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인구가 지금보다 좀더 커지면 조금 더 세력이 형성이 되고 더 커지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다 졸업을 해도 빚을 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빚을 끼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졸업을 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빚이 있지만 취업이 되면 다행이지만 취업까지 안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제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겠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이슬람 학교는 뭐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취업까지 보장을 해준다. 라는 떡밥을 던지면은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뒤적거리면서 예전부터도 좀 생각하던 바였지만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포함을 해서 뭐 비기독교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동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뭐 사막에서 낙타나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뭐 가끔 석유 재벌이 뭐 나타나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거다 구입하고 뭐 그냥 뭐 만수르인지 억수르인지 뭐 이런 개그 코너도 나오고 근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중동의 세력권이라는 건 굉장해요. 사실 이제 뭐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그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 봐도 미국의 전체 국부의 10에서 15%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고요. 그죠?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커리큘럼은 영어로 한국의 주요 학교 과목들을 가르치고 이슬람 연구와 아랍어 교육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랍어 선생의 수요와 제2외국어로서의 아랍어 수용이라고 적었죠. 예. 그러니까는 이슬람 애들이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인데 이민을 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든 막 인구를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아랍어 선생이 필요하다. 우리 애들한테 아랍어를 가르칠 선생이 필요하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아랍어 선생님들이 막 왕창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제2 외국어로서 아랍어가
받아들여졌죠. 채택이 됐죠. 2002년도에 이 법안이 발효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배후에서 얼마나 그런 외교적인 그런 일들이며 얼마나 구호 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육 내에 침투한 어떤 영향력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한국 교육 내에 침투한 이슬람의 영향력. 이제 일반적인 목적인데, 첫 번째는 한국 내 무슬림들이 공식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해 배우는 것을 돕는다. 예, 두 번째는 종교나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는 거죠. 예, 이슬람을 열심히 퍼뜨려야 되니까. 세 번째는 다른 사립 학교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등록비를 보장해 준다. 예, 사우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때문에 이것이 가능.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슬람 애들이 침투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 쓸 거를 안 쓰더라도 애들 학원비를 웬만해가지고는, 깎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97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있었고, 경제위기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2007,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뭐 다른 분야들에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영어 산업은 끄떡이 없더라고요. 영어 산업이 이제 끄떡 없는 걸 보고,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 대단하구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런 교육을 타겟으로 삼고 이슬람 애들이 선교 전략을 짰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자, 한국 교육제도에 침투한 이슬람의 영향력. 이제 이건 대학 수준에서입니다. 이슬람은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 계획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죠. 한국에는 근데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과 불교 신자들 때문에 이슬람을 퍼뜨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한국의 4개의 대학들, 한국외대, 명지대, 조선대, 부산외대에 아랍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학생들은 이슬람의 정치, 사회, 역사,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웁니다. 이슬람 유학생들은요, 유학을 간 대학에 기도처를 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것을 좀 경험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윈저라는 곳에서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좀 잠깐 제가 방송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도 유학생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유학생으로 있었으니까, 거기 그 대학교 안에 인터내셔널 학생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무슬림 유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뭐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그 친구는 거기서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뭐 알라한테 기도하고, 아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원래 그 기도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실로 내어준 공간이었는데 무슬림 유학생들로 막 끼어들은 거죠. 이용하곤 했던 거죠. 그죠? 그참 재밌는 게 무슬림들이 일반 은행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곳에서 기도처가 생기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유학생으로 간그 무슬림 그 유학생들도 어쩌면은 그 대학교 내에서 우리들의 기도처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한국 교육제도에 침투한 이슬람의 영향력. 계속 연이어서. 한국인 무슬림 교수는 강의들을 하고 이 대학들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크리스찬인 한국 외대의 한 학생이 한국인 무슬림 교수로부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꾸란을 공부하고 나서 내적 갈등에 시달림. 그 학생은 학생들이 인지도 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학생 두 분이 다른 신학교에서 제가 있는 학교로 그 트랜스퍼를 오신 분이, 트랜스퍼를 뭐라 그러죠? 학교를 이렇게 중간에 편입, 아, 그렇죠. 학교를 이렇게 중간에 편입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가 왜 편입을 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특정 교수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 교수는 신학관이 좀 바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긴 땄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고 모시고 이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바르지 않은, 그러나 머리는 좋고 똑똑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뭐 이런 분이 신학교의 교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 교수분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큰 두통이, 심각한 두통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를 옮기신 분이 있었어요. 그 학교를 바꾸자마자 그 두통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인지도 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국가들로 공부를 하러 갈 때, 그들이 갖는 특권들 때문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슬림으로 개종하라 한 일이 있음. 뭐, 예를 들어, 이집트로 공부하러 가는 개종한 학생들에게 이집트는 전액장학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참고로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이슬람 교육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일단 쿠란을 배우기 전에 아랍어 교육만 몇 년간을 배운다고 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를 4년에서 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그 정도의 기간을 배우고 나서 이제 쿠란을 드디어 배우게 하는 거죠. 뭐그 교육기관의 권위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일단 거기를 나왔다. 그럼 뭐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는 굉장한 권위를 부여받는 거죠. 마치 뭐 무슨 이 사람이 무슨 하버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듯이 뭐 이제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그 이슬람 사람들 내에서는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초등학생들이죠. 야, 갓 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중앙 마스지드에 2006년 9월 1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학생들이 가이드 선생님들과 8월 22일에 서울중앙 마스지드를 또 방문. 초등학생들이 기초 이슬람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음. 이 강의를 통해서 잘 모르는 종교인 이슬람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린이 하키 대회, 어린이 농구 대회 하면은 자기 회사들의 신발이라든지 각종 그 스포츠 장비들을 막 진짜 무료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친밀감을 갖도록 그런 대회들은 굉장히 지원을 해주죠.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자,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력. 예. 자. 할랄 음식이 한국에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뛰어들라 했음. 그죠?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 오픈한 이슬람 레스토랑이 많다. 국내 음식 시장을 이슬람 나라들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국 음식들에 대한 할랄 자격을 취득하려는 연구가들의 움직임이 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가보니까 정말 그 할람, 아니 할람이란다, 할랄 자격을, 할랄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통과를 해야지 우리는 자격을 주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하는 어떤 그 음식에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6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부여를 한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보이시는 이 사진들은 식당입니다. 명동에 위치한 이슬람 식당은 서울의 가장 바쁜 지역들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다. 예, 사프란 뭐 이런 식당이 있나 봐요. 예. 자, 이제 비빔밥이죠. 근데 이제 할랄 재료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음식 비빔밥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내 다양한 이슬람의 영향력이죠. 예, 뭐 이제 사진은 다 이렇게 가리는 처리로, 아니 눈을 가린 이런 사진들인데, 한국 여인들, 한국 자매들과 결혼한 이슬람
사람들, 남자들의 사진이죠. 자, 이슬람은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예, 그죠? 한국 문화 내에서 이슬람의 부정적, 타이핑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출판된 정보나 공식적 자료 혹은 문서는 없으나 보고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와 무슬림 남성과 한국 여자 사이의 거짓 결혼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예. 이슬람 학생들의 한국 유학과 더불어.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에 대해서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 그러니까는 이민과 교육이라는 거죠. 그죠? 이민과 교육. 근데 이민을 왔을 때, 뭐, 불법 체류로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 또 거기서 이제,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어떤 한국,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연이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싱글들인 척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 번째는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한 선교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유럽에서 써먹은 방법 그대로 실행을 하려는 거죠. 참고로 이슬람 국가들은요, 피임을 법으로 금지시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무슬림들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버려지는 한국 여인들에 대해서 보도되곤 하죠. 자. 이래서 그런지 이제는 저도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 2년 전에도 한국을 가보고 했지만은 이제 그 대한민국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일으키는 범죄나 성폭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뭐 범죄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좀 약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파키스탄 노동자가 누구를 뭐 성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외국인 노동자,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몇 사람한테 듣기로는 이미 한국도 어느 지역은 자국민이 대낮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정도이고, 또 이제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 로 어떤 지역에서 그렇단 얘기죠. 어떤 지역을 가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고 얘가 한국인데도 내가 불편한 거죠. 왠지 내가 여기 오면 안될것 같고 있으면 안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화된 지역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와 가로 열고 이슬람 선교 활동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한국 내 이슬람 홍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슬람의 한국 내에서 다와를 하는 방식. 다와가 그러니까 아랍어로 선교 활동이죠. 선교란 뜻이겠죠. 선교란 뜻이죠. 그죠? 방식은 그들이 현재 서구 세계에서 하는 방식과 명백히 유사하다. 네, 무슬림 이민자들이 한국인들을 개종시키고 무장시켜 개종된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개종시키도록 한다. 그 기독교 선교 전략도 비슷하죠. 기독교에서도 우리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사실 선교사가 아무리 그 해당 지역의 언어를 공부를 하고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아도 결국은 그 나라 선교는 그 나라 자국민, 변화된 자국민이 자국민한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9.11 사태가 한국의 이슬람에 나쁜 이미지를 줌.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 거죠. 이제 좀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9.11 사태 등으로 극대화된 한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공략으로 매스컴을 이용해 이슬람을 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기사를 인용해서 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입은 강력한 홍보용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김선일 씨 참수 사건 때도 그랬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광신도들이며 원래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코란에는 목을 잘라 죽이라는 말이 없다고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임. 이 거짓말이다. 코란에는 분명히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목을 쳐 죽이라는 말이 있다. 코란 8장 12절, 47장 4절. 물론 최용길 박사가 번역한 한글 코란에는 그것을 목을 때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예, 참고로요, 2005년 통계로 이슬람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온 한국 무슬림 사람들이 23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무슬림들은 미디어를 사람을 개종시키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키는 방법 내지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개종한 무슬림, 압둘라 박동 씨는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 아까 사진으로 본이 친구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죠. 예.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예, 유튜브에 이분 얼굴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제 보시는 이 주소가 이제 그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고요.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슬람에 대해 한국어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아래 페이스북 계정으로 쪽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미디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슬람 오일 머니가 정치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죠?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도 잠깐 아주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두 번의 국제적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비롯된 석유 공급 중단에서 비롯된 1973년 오일 쇼크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혁명 결과에서 비롯된 79년 오일 쇼크죠. 일단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고 나서 중동 석유 공급 가격이 정상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두 번의 쇼크에는 분명 작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 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당연히 취했겠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70년대 후반에 이제 이슬람 금융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이 영국 런던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했었어요. 요약을 하자면요, 두 번의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오일 위기가 안정은 되었어도 그 당시에 살면서 오일 쇼크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요,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다 공급 끊기고 그래가지고 막 추워 죽겠는데도 막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본질적으로 한국같이 중공업과 제조업 기반에 있는 게다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게 오일 쇼크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배를 만들고 차 만들고 철강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기름이 공급이 안 된다. 그죠? 그 밑에 이제 박정희와 최기와 이야기 이렇게 썼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자면은,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정부는 일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부분 엄청난 석유를 생산해내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을 짓는데 한남동 시유지 1,500평을 줍니다. 예, 그리고 잠시 대통령직을 감당했던 최기와 대통령은 80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때 한국의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용인에 있는 국유지 43만 평방미터. 그게 약한 13만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땅을 이슬람 대학 부지로 헌납을 합니다. 한국의 이슬람은 규모는 작지만 산유국들의 막강한 외교력을 배경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인 국유지를 무료로 받는 혜택을 누린 거죠.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이 포교를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영국과는 다르게 사실 한국은 기독교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대한민국이 60년대나 또한 70년대나 80년대
후반까지는 기독교가 정말 융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좀 꺾이기 시작해서 뭐 여러 일들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국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옛날에 이렇게 들어올라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껏 길을 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서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어떤 그런 침투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수쿡 법안이죠. 수쿡 혹은 이슬람 채권을 한국 자본시장에 도입하려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잠깐 한것 같아요. 잠깐 했죠, 그죠?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한국 회사들의 자본 제공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생각은 2007,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뒤에 생긴 거죠. 예, 수쿡 법안이 2009년에 소개되고 나서 2년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느낄 만큼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뭐이 안건이 뭐 상정이 되고 뭐 무슨 뭐 무슨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개된 다음에 논의만 되고 나서 그냥 무효가 된 거죠. 수쿡 법안의 결과, 수쿡 법안이 한국과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시키고 한국이 그들의 상품들과 문화에 더욱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예, 다행스럽게 수쿡 법안은 통과되지 않음. 예, 저도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2011년 2월에 재정기획부 내 재정전략위원회는 수쿡 법안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법안은 효율적으로 기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바른 결정이라고 여겨지지만, 하지만 이 일은 이슬람 오일 머니가 한국에서 정치적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사진이 나오죠.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서울중앙 마스지드 성원이죠. 한국 내 마스지드는 한국 전역에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서울에 오픈을 하고요. 두 번째가 부산에, 그리고 세 번째가 광주, 경기도 광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서울중앙 마스지드. 76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한강과 남산 사이에 위치했고요. 1층에는 KMF, 한국이슬람연맹. 이게 가장 큰 조직인 것 같아요. 있고, 2층에는 남자들을 위한 기도홀이 있고, 3층에 여자들을 위한 기도홀이 있다고 합니다. 붙어있는 건물에는 이슬람 센터가 있고, 무슬림 아이들을 교육시킬 장소와 관련 단체를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 한국 무슬림 페더레이션이라고 써있죠. 그죠? KMF.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예, 아닙니다. 예. 그죠? 이게 이제 그 옛날의 사진이네요. 이때도 무슬림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 저도 좀 조사를 하면서 좀 살짝 놀랬던 것 같아요. 왜안 넘어가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이런 회당이 하나 있고, 부산에 성원이 하나 있는 거죠. 전 리비아 재무장관 알리 펠라크 재정 지원으로 1980년에 지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경기도 광주에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처음 세 개의 마스지드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 오픈한 처음 세 개의 그런 성원. 서울과 부산과 광주,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도 하나 있고, 뭐또 파주, 그 다음에 부평에, 안양에, 예, 읽는 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안산에, 또 전라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유명한 한국 내 이슬람 조직들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제 KIF, 한국 이슬람 재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뒤져봐도, 지금까지 현존하는 단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단체, KIF로 시작을 해서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거의 KMF, 뭐 한국 무슬림 연맹으로 흡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KMF 한국 무슬림 연맹 메인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8개의 서브 브랜치가 있음. 그죠? 그리고 이제 KMF가 10월에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아, 잘못 쳤네요. 유일한 한국 이슬람 선교센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한 이제 참고 자료 사이트랑 뭐 유튜브 사이트하고 뭐 서적 사이트, 서적에 관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한 것들이거든요. 예. 이상으로 그 한국 내 이슬람의 현황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봤어요. 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할 때 대적들이 더 강해지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거룩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죠? 대적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이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대적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역할을 지금 바로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내 이슬람의 현황들, 상황들이 이렇다라는 거, 역사와 교육과 그리고 어떤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와 음식과 그다음에 이민 정책이나 이런 전략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방대하게 그러나 계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